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양반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일단 뭐 했어? 이제 그 썰을 풀 건데 오랫동안 안 킨 만큼 또 썰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토요일날 제가 재난 파티를 갔습니다. 인원은 대략 20에서 25명 사이. 여기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멤버 중에 노돌리, 코아 둘이 있어서 내가 이 둘을 데리고 양평으로 가는 게 제 스케줄이었어요. 코아를 만나도 뭘 할까 해서 코아한테 나 홍대 가서 거기서 은혜골도 먹고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코아가 아 그럼 자기도 데리고 달라고 자기 좀 놀고 싶다고. 코아가 또 인싸 원한에게 좀 묻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케이 와라. 근데 같이 먹을 사람 있다. 코아가 누구냐? 핑크분이야. 그래 그러면 코아랑 핑크군이랑 나랑 셋이서 은혜골을 먹자라고 했는데 핑크군이 테스톤 커플이랑 약속이 있던 것이야.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합치면 돼요. 다 같이 밥을 먹고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덜트샵이 있었어. 오 예. 얘들아 저기 가보자. 기괴한 마법 별 달려있고 미미 공주 세트 뭐 이런. 이건 지금 애들 유아용인데? 네 직원님 안녕하세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띠그니까 손잡이가 떨려! 어이 깜짝이야 씨발! 거기서 막 직원분이 엄청 신랄하게 막 설명을 막 해주셔. 막 이게 저는 굉장히 저한테 자신이 있었는데 제가 저를 겪어봤어. 아주 훌륭한 제품이죠. 이 씨발 나한테 그걸 왜 추천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내 나름 즐거운 나의 성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코아가 내일 마르코 생일이다. 응? 마르코? 스트리머 마르코의 경우는 제 생일 때 저에게 특별히 또 영상도 찍어준 고마운 친구죠. 그런데 마르코가 샌드박스에서 별명이 뭡니까? 듀렉스죠. ASMR 뭐 할까? 섹스야 섹스. 오카모토 003 사시고요. 마리오 카트 듀렉스? 난 썩었어. 마르코 지금 위치 빨리 불러. 저쪽 수원 친구들하고 생파를 하고 있대. 아 수원? 아 거기 뭔디? 코아랑 나랑 눈이 마주쳤어. 포기할 거야? 아니요. 새벽에 딱히 스케줄 없잖아. 없지요. 코아가 드레스를 딱 뽑아. 나도 드레스 뽑으려고 하는데 둘 다 드레스면 좀 식상하잖아. 아 그래서 혹시 뭔가 있을까 해서 살짝 손 살짝 돌렸는데 거기 핑거돔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핑거돔이라 무엇이냐? 야! 어른 새끼들이 이것도 못 듣고만. 아무튼 내가 선물 받는 입장에서 이게 정말 엿같을 것 같은 거야. 이거다 씨발! 이거 둘이서 덕거리면서 회사한테 계산해달라고 막 후이네 커플이랑 핑크군이랑 얘기를 하다가 빠빠이 존나 불쌍한 코아와 나만 남아서 이제 콘돔 들고 어릴 때 장난치던 그 마음과 그 흥분됨을 갖고 이 선물을 주면 정말 빛같아 하겠지? 막 술을 막 신나가지고 막 갔어. 마르코가 술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와주다니 너무 감동이다. 와서 인사를 하고 괜찮다. 우리가 무슨 인사냐? 우린 선물만 주고 갑니다. 선물도 있냐? 마르코에게 되게 과분한 칭호를 받았어요. 우리는 자기가 봤던 사람들 중에 가장 또라이. 너무 좋더라고 그 친구. 그래요 인스타 보면은 내가 되게 뿌듯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었을 거야. 방금 아무튼 마르코는 만족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아 그러면은 이제 코아 집에서 자면 되겠네. 아 근데 코아 주차장 자리는 있지? 불러냈죠. 없었어. 코아가 내리더니 형 미안해 나 데려다 주기만 하고 징 괜찮아 나는 뭐 다른 데서 자면 되지. 징 내가 누구누구 데리고 양평 가야 돼요? 노돌리, 코아 둘이 있어서 돌리! 돌리가 뭐 해야 돼? 바나나야! 나 지금 그냥 누워있어! 형! 그대로 노돌리 집으로 뛰었습니다. 뭐야 씨발 깜짝이야! 씨발 노돌리 등장했어! 씨발 노돌리야! 어떻게 자연스럽게 등장해 씨발! 다행히 깨어있었어요. 되게 타이밍이 좋고 왜냐면 그때는 2시인가? 그랬을 거야 그치 형? 자기 직전이었지. 그래서 돌리 형 집에 잤어. 자러 갔어. 갔더니 이제 막 바나나야 그러면은 네가 저
안방 들어가서 자. 나는 여기 소파에서 잘게. 돌리 형은 내심 미안했던 거야. 자기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내가 잘 못 잘까 봐. 뭐 들어가서 자는데. 뭐야? 있을 정도까지 말하고 있어? 나랑 대화하고 있어? 아니 거의 무기야. 머리를 눕자마자 코 고면서 잔단 말이야. 노돌리 형은 그저 빚인데 진짜. 아유 이렇게 착한 형이 어딨어. 아 그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감동을 먹잖아. 아 형 그런 게 어딨어. 아이 좀 내가 먼저 잠들면 되고 방법이야 많으니까. 아 그럼 같이 자자. 그때 돌리 형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혼자 잘 거야? 형 잘 자 하고 내가 방 들어가서 문 닫고 잤어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어. 내가 양심 없이 들어가서 냅다 잤다곤 하지만은 미안했어. 그렇잖아. 소파에서 이렇게 힘들게 자고 있을 돌리 형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소파에 돌리 형이 없어. 안방 쪽 가니까 샤워를 하고 있는 거야. 집주인이 나한테 배려를 해주는데 내가 또 아침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파 기분 앞에서 기다렸어 앉아서. 돌리 형이 나오다가 맨몸으로 아이 뭐야 갑자기 숨어들어 냅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 뭐야 갑자기 나 이러고 있다가 형 잘 잤어?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으러 갔지. 이제 내가 할 것은 뭐냐, 돌리 형과 밥을 먹고 따로 코아를 데리고 양평으로 떠나면 되는 그런 놀라운 스케줄.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코아야 우리 한 3시 반까지 그 너네 집 앞으로 도착할게. 알겠어요. 아니 인천에서 코안의 집까지 찍었는데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멀지? 이게 낮이라 밤때랑 시간이 달랐던 거지. 그래서 1시간 걸려가지고 딱 도착했어. 도착하고 나서 봤는데 낮이 이거 건물이 코아가 계속 전화와. 자기 앞인데 어디냐고. 코아는 안 보이고 건물은 낮이 있고. 이 건물 형 어디서 봤더라. 아 여기 씨발 마루가 숨겨졌던 곳인데. 아니 네비에 수원시 무슨 동 무슨 구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다 잘리고 무슨 구 뭐뭐뭐 이렇게만 써 있었어. 그러니까 난 이게 당연히 코아네라고 생각하고 눌렀는데 그게 수원이었던 것이지. 그래서 코아와 우리가 있던 곳의 중간 지점을 택해서 만나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코아야 미안하다. 내가 교통비 줄 테니까 택시도 이렇게 타고 여기 중간 지점으로 와라. 코아가 형 근데 보수석에 볼 반지갑 떨어져 있는 거 있냐고. 있다. 그거 내 거라. 그러냐. 그럼 어떡하냐. 모르겠다. 근데 다행히도 코아가 삼성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코아를 접수했다. 아유 코아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형 어차피 교통비 아껴서 가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때 당시가 약 4시였습니다. 4시. 그 4시에 모두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파티를 연 제논한테 전화가 옵니다. 돌리 형 어디야? 우리 이제 독산 쪽이었나? 거기서 출발해. 응? 지금 출발한다고? 제논이 왜 여기서 돌을 했을까요? 우리가 접선한 시간은 4시. 그리고 만나야 되는 시간은 3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양평까지 다시 가서 갔더니 6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두 번째 파티였습니다. 와! 아무도 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 예상이 딱 맞았던 거죠. 6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 여기구나. 너무 이쁘다. 뭐야 너무 이쁜데? 그래서 막 다들 감탄하기 시작했어. 와 근데 진짜 풍경이 너무 이쁜데 우중충했어요. 근데 가는 내내 뭔가 이상했어. 그때부터 출발해서 가는데 그날은 펜션에서 바베큐 구워 먹고 행복하게 지냈어야 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중충한 날씨. 음악도 로파이 하나 틀어놓고 넉넉히 다녔어. 이제 같이 도착해도 일행입니다. 와 진짜 미인이시다! 어디 가려고 왔다? 가시려고요? 막 눈이 막 엄청 커져 거야. 머리에 물이 팍! 마름이 요! 그런 식으로 뭘 막 야! 씨! 거짓말하고 그때 맞아서 계속 차!